영원히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놀라다 보니까 봄꽃의 전령은 오지 않고 이주문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더군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와서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이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단반 농담이기도 한데, 저분들이 시위가 격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불감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의 뽀뽀를 하듯이 해야 되겠군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할 얘기가 많은데, 스펙도 안 되니까, 김이 세가지고, 눈에 띄고. 저분들은, 우리 신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불광사 신도라면, 불광사를 비방하고, 의심을 사퇴하라고 그러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심지어, 불교를 저렇게 하락시키는, 안 좋은 언행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불자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들어보니까, 사조직이 돼. 스피커 들면서. 사조직에 하는 법회 대웅전에 가지 마시고, 지하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살다, 우리 저를 보고 사조직이라는 게 지금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역사적 유례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늘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비를 행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분께, 저분들께도 자비의 마음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사표시를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생이 아니라 언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표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렇게 과격하고 비불자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불광사를 저렇게 비방하고 흔들고 하는데, 과격하게 하는데, 불광사 신도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확고히 하고, 우리 법회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하더라도 봄은 옵니다. 불광사의 봄은 오고, 또 석천호수의 봄은 옵니다. 석천호수에 꽃이 피었어요. 산수유 꽃이 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석천호수에 가면 카페 하나가 있죠? 카페 옆에 가면 노랗게 산수유가 폈더라고요. 그리고 지석진께서 말씀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여기 자주 다녔는데 옆으로 보지 않았을지 못 봤는데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가니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 봄은 온다라는 겁니다. 불광사의 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봄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대학로에 이제 그런 그 무용 공연을 좀 보고 왔어요. 한 분이 이제 원로 무용가인데 불자분이죠. 굉장히 신심도 있고 해인사, 송광사 어른들을 모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현대 무용의 원로이십니다. 김복희 씨라고. 우리 불광 잡지에도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인연은 제가 이전에 영화했던 불교 진흥국이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저번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이제 비용이 적잖아요. 저 비용으로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불교 예술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불교가 이렇게 예술 문화가 탄탄한데 불교 예술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교 예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흔히 보는 게 승무, 발아춤, 작법 이런 춤은 잘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현대적인 무용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현대 무용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원로 불자님인데 또 현대 무용의 대가 김복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찾아가서 공연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연을 통해서 연락처를 구해서 만났습니다. 우대위가 하니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무용 영화를 만들겠다 하니까 그분께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이 아끼는 속 제자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제 영화의 안무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영화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최대한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어제 보러 갔는데, 어제는 뭐 전석 다 베이징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만 남아서, 대학로에 가장 큰 이제 아르코 대극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게 되죠. 두강사에 있다 보면, 거기 두강사에 절 안에 있게 돼요. 그, 절 퉁수처럼 절 안에서 이렇게 맴맴맴맴맴맴인데, 한 번씩 나가서 그렇게 이제 환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면서 이제 그 대학로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술이 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문구 하나가 저를 상당히 인상깊게 느끼게 하더군요.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술이 삶을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술을 많이 알아요. 근데 뭘 예술이라고 그럴까요? 예술? 예술이 뭘까요? 다 아는데 표현이 어렵죠. 예술은 이제 뭐 동양적으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기르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해요. 서양에서는 테크니컬, 기술, 기능의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하나의 기술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만큼 해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관점에서는 더 다양하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예술을 함으로써 우리 삶이 왜 흥미롭게 변하느냐는 거죠. 예술을 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많은 경험치를 쌓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예술은 늘 창조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사상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늘 설명해 주는 게 예술의 장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연을 보고 나온 이제 거사님, 고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사님이 하는 말이, 그 공연을 자기 인생에서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하지만, 영화를 보는 것과 그 공연, 객석에서 바로 배우들을 보는 것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현대무용, 한 2시간짜리니까 굉장히 큰, 긴 공연이에요. 10분 쉬고 또 공연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연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보살님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면서 일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이러한 공연을 보고 정말 좋아서 나중에는 직장을 떼고서라도 좀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술의 힘인 것 같고. 저는 그걸 이제 불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뿐만 아니라 불교가 우리 삶을 더 흥미롭게 왜 만들 수는 없을까. 분명히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는데 왜 잘 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이 아니라 그 단어를 불교로 바꾸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불교를 또 우리 삶에, 우리들 행복 말하잖아요. 근데 행복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흥미롭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런 예술 활동을 지켜보면서 그게 이제 저는 불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드린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법문 때 제가 이제 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그때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난 법회 때는 이제 불사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 삶을 위한 동창 불사가 중요하다. 개념적인 말을 했죠. 왜 우리는 불사하면 건축 불사, 떡가리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뭐 물질적인 불사를 생각을 하는 편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삶에 내 삶을 크게 건설하는 불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불성을 알아차리고 헤아리는 것. 그거 이상의 어떤 불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하루라도 불사를 하지 않으면 복덕을 까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불사 아닌 날들이 없어요. 늘 이렇게 법회를 활동하는 것도 불사의 일환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 내에서 불광사에서 총하루 소중 기도를 올리는 것도 큰 불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혼신 신중 기도의 의미가 있고 이 호보 신중의 가필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불사를 전한 세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광사를 견주어봐도 맞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인연 화합의 작용이다라고 봐요. 자, 불교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인과 연, 인과의 원리도 그렇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살아가는 공동체에서의 가장 착한 건 뭐냐, 선은 뭐냐를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갈대의 비유래요. 갈대 한 단이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죠. 펼칠 수가 없는데 이 갈대를 지그재그 세 단만 같이 묶어놓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서로 의지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독립된 존재란 없다. 불교에서는 그걸 상호 의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에서의 말하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가장 대립과 극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시적절한 실천과 행복 이런 것들이 중도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력이에요. 저는 불광사가 힘이 창조력이 있다고 봐요. 만들어가는 그런 불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불광사라는 거예요. 불광사란 말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의 빛이잖아요. 부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력. 우리가 늘 암송하는 무량공덕 생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진실한 불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참 대중의 힘이다. 우리 절집에서는 동참 대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절집의 불사를 보면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다 대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응집력이 곧 미래의 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참대중, 이 불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동시대, 지금 시대에 있어서 불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사를 하잖아요. 어떤 불사에 든가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불광사에서 하는 호빈 불사,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고교집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각지만 알찬 불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 불광사가 한국 현대 불교에서 정법 고향으로서의 새로 이정표를 했던 것 이게 불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큰 불사를 해왔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런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불사는 우리 절집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상의 말을 빌려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딱히 이 불사람 말을 세상과의 견주어서 소통하는 말을 찾기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획이라는 말과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 기획과 계획은 다릅니다. 계획은 어떤 전략적인 방법의 이동표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실천하는 행동까지를 포함을 해요. 실천하는 행동까지. 계획은 영어로 플랜이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 이걸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가장 기획적인 행보를 잘하는 부분을 제가 두 명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분인데, 첫째는 개그맨 전유성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다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또 수입률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이제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그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코미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전윤성 씨가 개그라는 말을 쓰고 지금 현재 개그계의 대부가 알려져 있죠. 개그맨이 주업인데 정말로 다양한 일을 해요. 또 책을 많이 써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권만 얘기해 볼게요. 컴퓨터 일주일간 하면 전윤성만큼 한다. 과거에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컴퓨터를 배운 사람이면 너무 어려우니까 전유성만큼만 배우면 컴퓨터를 할 수 있다고 어릴 때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제목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책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불교적으로 조금만 내려놓으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개그적으로 오화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목이 남의 문화유산 답장. 원래 책 제목이 뭐였죠? 나의 문화유산 답답이라고 유홍준 선생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살짝 비튼 거예요. 유홍준 교수가 전윤성 씨하고 동창이 돼요. 그래서 유홍준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치면서 너무 좋은 책 제목이다. 이건 표절이 아니다. 창작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책도 꽤 잘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그맨을 대비시켜주는 것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이영자, 신봉성, 요즘에 나온 조세호, 가수 이문세를 다 방송계에 데뷔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이영자 씨가 방송국에서 공채시험에 한 8번을 떨어졌대요. 그럼 얼마나 낙심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돈 뭉치를 들고 전윤성 씨를 찾아갔어요. 정말 방송 개그맨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전윤성 씨가 4개월 동안 이영자 씨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MBC로 퇴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영자 씨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행사를 가장 기획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행사 이름이 개나 소나 콘서트. 개나 소나 콘서트.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할 때 개나 소나 이런 말 하잖아요. 콘서트 이름이 개나 소나 콘서트예요. 자칫 보면 이게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짐승도 다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라는 거예요. 왜 그런 콘서트를 만들었냐고 보니까 휴가철에 반려견 때문에 휴가를 못 간대요. 여러분 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유성 씨가 아니 그럼 반려견 고양이 데리고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콘서트를 만든 거예요. 개, 고양이, 짐승들 다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름이 개나 소나 콘서트인데 대박이 났죠. 우리가 이제 경상도 총독은 유명한 행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총독은 하면 떠오르는 행사가 있죠? 그렇죠. 소싸움이 유명하죠. 그런데 전유성 씨가 이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해가지고 이 개나 소나 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충도에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후배 개그맨들을 대거 채용을 합니다. 근데 후배 개그맨들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송사 공채 개그맨심에 다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전윤성 씨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다.
자꾸 걸리네요. 뭐 기회와 인연이 닿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자,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청도군이 인구가 약 5만이라고 하는데 그 한동안 몇 년 동안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왔어요. 그 청도군이 관광 지역이 바뀝니다. 그런데 청도군과 좀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성 씨가. 그래서 이제 진산의 이놀면에 제비 카페라고 있어요. 제비 카페 옆에 살고 있는데 왜 제비 카페냐면 친딸 이름이 전제비예요. 그래서 제비 카페인데 방송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했던 말이란 말을 거듭 드리고 웃자고 한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전유성 씨 전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진미령 씨입니다. 가수 진미령. 지금은 진미령 씨는 글자 연예인 음성 통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산사음악지도 많이 가서 하고요. 신신한 글자입니다. 두 분이 이제 젊었을 때, 좋을 때 모텔에 갔대요.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 이름이 제비 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딸이 이름이 제비라고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참 특이한, 아무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참 특이한 경우다. 그만큼 이렇게 뭔가 열려있다거나 생각이 다르다. 그 근원은 어디일까? 물어봤습니다. 전유성 씨에게. 아니, 그렇게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주로 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유성 씨 하는 말이 평소에 시집을 많이 했는데, 시집에서 그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정 시집.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곰곰이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다 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를 보면 다 한쪽쪽이 시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번쩍이는 재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시를 보면 그런 시도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에 어떤 아이디어 소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교회력을 실천하신 분 가수 김수철 씨 가수 김수철 씨 아시죠? 다? 작년 말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수철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열었어요. 김수철 씨는 천재라고도 소문나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의 주류음악을 만들었고 또 이제 가장 히트곡이 뭐였죠? 못다피 꽃한 송이부터 좀 있잖아요. 그리고 만화 영화 주제가가 전 세대를 통해서 히트예요. 나라라 슈퍼보드 혹시 아세요? 몰라요? 지기지기 잠깐 뜨고도 지기지기 잠깐 뜨고도 나쁜 짓을 하면은 알죠? 네. 저도 좀 봤어요. 과거에 이 노래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음악이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훌륭한 가수다.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불교와 관련 있게 드리는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김수철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이거는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예요. 백인조 오케스트라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악기를 협연을 해서 백인조 오케스트라는 국내 처음이라는 거예요. 김수철 씨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하루에 담배 세 갑을 폈대요. 술도 먹고. 그런데 과거 불교계에서 팔만 대장경 작곡 음악을 부탁했어요. 왜? 해인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기념으로 음악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음악을 작곡을 하려는데 너무나 작곡이 안 돼요. 악상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천재가 그래서 해인사를 찾아갑니다. 해인사를 찾아가서 팔만대장경 판전을 보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영화를 하다 보면 헌팅, 로케이션 이런 말을 해요. 즉 어느 공간에 가서 촬영지를 찾아가서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이게 구현이 될까? 잘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도 한번 들기도 하고 자꾸 가다 보면은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어떤 아이디어를 놓고 사람을 만나도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같은 법당이라도 언제 다른 게 올 때도 달라가지고 이제 법당의 힘이잖아요. 카스키 미스터 씨가 이제 판결을 이렇게 보고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계속 포상이고 있었던데, 어느 노선님께서, 행사 노선님께서 미스터 씨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 했더래요. 근데 그 한마디가 가수 김국철 씨의 음악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이죠. 진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그 말을 듣고 김국철 씨가 무릎을 탁 쳤대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자신의 재능만 믿고 음악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해도 잘 됐어요. 그런데 막상 벽에 부딪히니까, 아, 이거는 삶의 태도의 문제구나 라고 자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부터 그날부터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루 3-4피도 담배를 끊어요. 술도 끊습니다. 그리고는 팔망대장경 음악 작곡이 들어가요. 몇날 며칠에. 그래서 탈선한 게 사악장 팔망대장경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서사시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인터넷 가서 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김수철 씨에게는 이 팔만대장경 음악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음악이라고, 특별한 음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백인조 오케스트라 공연 때 백미가 역시나 팔만대장경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팔만대장경 음악 작곡을 누가 의뢰를 했다고요? 우리 불교계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행사도 행사지만 우리 불교계에서. 문제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영화보다도 이 팔만대장경 음악이 더 훌륭하다. 100배는 훌륭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음악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것을 우리 불교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가서 이렇게 그 음악에 관련된 댓글들 보면, 아니 불교계 지금 뭐하고 있지? 왜 한 번도 들을 수 없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 좋은 음악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소주에 우리 원로 불자 무용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번이 아니라 과거에 우담바라라는 현대 고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소설과 우담바라 들어보셨죠? 남지신 작가의 우담바라 오래됐잖아요. 그거를 공연을 했습니다. 불교 공연이에요. 이거 100% 불교 공연이에요. 제가 갔는데, 작년 되는 얘기인데, 불자들이 없어요. 보면 알죠? 저는 승복을 입고 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김수철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가수 김수철 씨 또한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불교계. 그래서 2018년도에 경상도의 어느 작은 사찰에서 가수 김수철을 초청해서 팔만대장경 콘서트를 냅니다. 근데 우연이죠. 그 스님께서 저한테 제 영화를 좀 틀어달라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사찰에 갔습니다. 쳐다볼 이렇게 한다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크지 않은 사찰인데 여기서 김수철 씨 콘서트를 하게 될 생각을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출마 전부터 김수철 씨 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김수철 씨에게 팬레터를 보낼 정도. 아, 이런 말을 만들어? 그런데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만대장경 음악을 만들었는데 불교계에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너 좋은 음악을, 그럼 나라도 우리 절에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모연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대단한 불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전유성이나 김수철 씨나 그분이 다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분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의 삶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혹여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적 사고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발전시켰다.
있는 겁니다. 진심을 가지고 불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게 참 불사이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서 보면 1차적으로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란 어떤 게 정말로 불자들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럴 때 부처님 제세시던 마승 비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리부스님이 이제 승단에 들어오기 전이죠. 스님 되기 전에 다른 육사회들이 목회 있을 때 이제요. 그 사리부리 이제 왕사성 성 안에서 있을 때 성 안에서 탁발을 하고 오던 마승 비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마승 비구의 모습이 너무나 의의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 모습 자체로만으로도. 그래서 이 사리부리 거기 과마를 받아요. 그래서 그 마승부에게 다가갑니다. 정말로 걷는 걸음도 코끼처럼 한걸음 점잖게 바루를 들고 가는데 고요하고 뭔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묻습니다. 사문이요, 그대의 스승은 누구며 그대의 스승은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마승부가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스승님께서는 인연의 법을 설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부는 와닿는 게 있어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평생의 도반이 못 걸렸으니까요. 10대 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인연의 설법으로 해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하다. 부처님께 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청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산자야라고 했습니다. 육사로 산자야에게 가서 스승님, 우리도 부처님께 가서 가르침을 청합시다 라고 했는데 산자야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귀의를 하게 돼요. 교단이 250명 비구가 금세 늘어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또 외도였던 불을 섬기는 교도들이에요. 가서 사명제가 있었는데 가서 사명제 동안 한 사립을 못 보는 귀의할 정도는 이건 대단한 스승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자 1000명을 데리고 또 가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1250명의 비구가 교단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종교적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승 비구의 품이 있는 모습 하나로 불교가 커다란 교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의 확신에 찬 그런 당당한 행동,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불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수지에 대한 사립을 못 보려는 존재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이교도였어요. 우리 불도 아닌 이교도. 그런데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오히려 승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분들이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늦게 출가를 한 거잖아요. 늦게 출가를 하면서도 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소임을 보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주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대중들을 불러놓고 이 사립을 못 보는 순간은 이 두 비구는 전생에서부터 한량없이 힘을 놓은 수행자 출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비구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게 불교 교단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 어리석은 본부 동생들이 정말로 스승이 될 존재들을 몰라보는 거잖아요. 제가 또 그런 말을 들어요. 불광사에 있으면서 주지스님 앞에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현재 주지스님이 병원도 부족하고 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불교의 껍데기만 알고 불교의 신을 모르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즉 남의 생각만 듣고 그것을 내 생각이냐 착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공신이 아니에요. 사심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스님들의 힘이란 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스님들 힘은 어떤 세속적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단에서 큰 소임을 받다? 그런 활동했다의 권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스님들의 힘은 수행력, 정진력이나 여지껏 이제 불광사를 소임을 보게 불광사 소방수 역할을 자유하게 해서 여러 대덕 스님들이 오셨습니다. 경험이 많고 법란이 많고 힘이 있어.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현재라는 거죠. 현재만 보자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이제 와서 1월 6월 말부터 이제 와서 해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불교 교육원이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불교 기본반이 두 번째 돌아가요. 그리고 불교 제약이 개원이 있어요. 많은 새로운 분들이 불광의 도시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토요법회가 많은 늘었어요. 공참 대중이. 그리고 또 개친법회, 여기 청년법회, 법무, 금강청년회도 있지만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양실 대중 공양을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공사팀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도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힘은 수행력, 정진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으시면 되고 제가 뭐 주지 스님께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행력이 있다. 다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과 유강사 대중 스님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발심을 하고 힘심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은 가끔 그래요.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지키고 싶은 불광의 정신은 어떻게 사유하고 지킬 것인가. 방도스님의 가르침을 내 뜻도 깊이 헤아리지 않고 묻히지 않는다면 비록 지금 이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50년의 밝은 빛을 발했던 한 사찰의 불광이 한국 불교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법으로 이름을 날렸던 잠실의 어느 절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법을 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오래된 정진의 어떤 현악분들, 많은 소행자분들, 또 공사자분들이 그 타성에 젖어온 손에 끊을 수 없이 각자 마음 굳건하게 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는 이 불광의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불사의 마음을 지키시라. 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정말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 스스로 주문을 합니다. 아니 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불교 추가자라고 말하겠어. 여러분들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불교가 신도라고 말하겠어.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불교가 신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겨내요. 그럼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다 잘 되고 잔치다는 거예요. 지금 고향간에서 잔치국수를 하고 있고 그럼 끝나고 들어가서 잔치국수를 맛있게 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강조했던 이런 불사와 기억이 멀고도 있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봄은
전법은 내 스스로에게 먼저 전법을 하셔야 돼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그런 전법. 나에게부터 먼저 전법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내 주위에 전법을 또 행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대불자예요. 대불자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나가자고 나가자고.